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 뉴스데스크입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는 9일로 천일을 맞습니다. 천일을 앞둔 주말을 맞아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희생자와 실종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원고 학생 등 304명의 고귀한 생명이 맹골 수도에서 희생되는 것을 지켜본 시민들이 스스로 상주임을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천일,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 시민 상주들은 광주 시내 곳곳을 돌며 순례에 나섰습니다. 5.18 민주광장에서 시작해 산수오거리, 진월동 푸른길 공원을 걸으며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눕니다. 유가족들하고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걷고 있습니다. 노란 풍선을 든 시민들이 리본 대형으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노래에 맞춰 율동을 펼칩니다. 259명의 사망자와 9명의 실종자 이름이 새겨진 피켓을 든 시민들. 희생자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한 사람씩 일어나 행진합니다. 시민들은 참사 발생 천일을 앞두고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방조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청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일을 맞이해서 세월호를 다시 인양하고요. 박근혜 퇴진을 위한 일환으로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천일을 앞둔 주말에 열린 새해 첫 촛불 집회에서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세월호 참사 원인 조사를 위한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 대책으로 정부가 진도군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 대출금의 상환 지연이 속출하면서 진도 지역 경제에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소상공인과 어민 등 1,035명이 운영자금과 영어자금으로 모두 272억 원을 대출받았지만 대출금 상환액은 전체 2.5%인 3억 원에 불과하다고 진도군은 밝혔습니다. 진도군은 상환 기간이 아직 3년가량 남아있지만 조선업 침체 등 지역 경기 악화가 장기화되고 있어 상환 능력을 갖추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목포 여수 MBC는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정치 지도자들을 차례로 만나 국정 철학과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순서로 출연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포부를 박수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올해 대선의 가장 큰 화두는 정의라며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시킬 적임자는 바로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늘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촛불 민심이 말하는 어떤 변화 개혁에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시기는 다음 정부가 들어선 뒤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는 중앙 권력구조 개혁 못지않게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참여정부 때 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 그리고 또 지방분권 이런 부분들을 더 강력하고 더 발전된 그런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광주 문화중심 도시 조성과 무안공항 활성화는 참여정부가 시작한 일인 만큼 자신이 책임을 지고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정부의 가장 시급한 일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며 나라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 또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재정 총동원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정권 교체를 위한 길에 결국은 함께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국민의당 전남도당과 광주시당의 위원장이 새로 선출됐습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권은희 의원이 단독 출마해 개편대회 추인 과정을 통해 선출됐습니다. 전남도당 위원장은 윤영일, 이용주, 정인화 의원 등 3명이 출마해 3파전을 벌인 결과 정인화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오는 15일 치러지는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가 내일 낮 광주 MBC 공개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당 당대표로 출마한 문병호 전 의원과 손금주 의원, 황주홍 의원과 김영환 전 의원, 박지원 의원이 참석해 정책 대결을 펼칩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는 국민의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내일 낮 1시 15분부터 생방송으로 중계합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신년 초부터 관광 호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기와 열차, 크루즈와 관련한 다양한 관광 상품이 선보이면서 올해도 상승세가 기대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영암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항공기 운송 사업자입니다. 최근 정부로부터 운항 증명을 취득한 이 업체는 10인승 소형 항공기를 타고 남해안을 둘러보는 관광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수공항에 사무실과 발권 시스템을 갖추고 늦어도 다음 달 초부터는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남도의 천혜 관광 자원을 소개하기 위해서 한 3년간 준비한 프로그램이고요. 2,000피트에서 3,000피트 정도 그 여수 쪽 부근을 선회하면서 코레일 전남본부에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 상품을 최근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티켓 한 장이면 사흘 동안 일반 열차는 물론 여수 순천 지역의 숙박시설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11만 톤급 크루즈가 여수에서 출항합니다. 여수항이 모항으로 이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체 정원이 5천 명에 이르는 만큼 지역 관광과 경제에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관광객들이 크루즈를 타기 위해서 오면서 지역을 관광할 것이고 식자재, 식음료 등 다양한 물품을 또 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공기와 열차, 크루즈 등 다양한 분야의 관광 상품에 힘입어 전남 동부 지역 관광은 올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활동이 주말인 오늘도 전남 도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무안과 나주, 영암, 해남 등 AI 발생 지역에서는 가금류 사용 농장을 중심으로 일제 방역이 실시됐고 시군 경계지역 방역초소에서 이동 차량에 대한 방역이 계속됐습니다. 이준원 농림부 차관은 강진군을 방문해 AI 유입 차단 활동을 점검했고 해남군에서는 고처나무 등 주요 철새 도래지 진입로 차단과 철새를 한 대 모으기 위한 먹이주기 행사를 펼쳤습니다. 주로 여대생을 상대로 수십억 원의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주식투자 동아리 대표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40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 62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의 한 주식투자 동아리 대표 33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주식투자대회 수상 경력을 허위로 내세운 박 씨는 주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박 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기관 고장 등으로 표류하던 어선들이 잇따라 해경에 구조됐습니다.